옥수수 뽑고서는, 옥수수 때 뽑고서는 그 자리에, 옥수수 때 뽑고 그 자리에 쪽파 씨앗을 심을 겁니다. 아침에 두잘 시간. 보세요. 쪽파 종자씨 다듬기 하였습니다. 잡초도 뽑아주면서 요거 쪽파 심을 자리 마련하고요. 쪽파씨는 이렇게 해갖고 쭉 따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도 가위로다가 위에 싹둑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랍니다. 작업한 껍질 보스트 작업 줄기 보세요. 쪽파 줄기 이만큼이나 했고요. 쪽파가 여기 통에 한 20리터 통에 가득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일찍 심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했고요. 보통 이제 쪽파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심을 내년 봄에 먹을 것들은 나중에 심어 놓으면은 내년 봄에 하우스에서 엄청 겨울을 이겨내 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그거는 아직 이렇게 갖고 아직 안 따고요. 토실토실토실합니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그리고 제가 어디다가 심을 거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 우사에서 옛날 한 30년도 전에 있던 우사에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옥수수를 뽑아내고 여기 자리에다가 심을 겁니다. 우리 집 갈매기. 그리고 나의 작업장 멍석도 보이면서 대주도 보이면서 이제 여기에 아침에 잡초뽑기를 제가 시원할 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심을 거냐면 이 여기 옥수수 500개 심어놓은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옥수수 때 뽑고서는 요 자리에 쪽파를 심어놓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세요. 여기 자리가 쪽파 심어놓고 먹을 자리랍니다. 엄청도 해마다 해마다 요 자리에 심는데요. 엄청도 잘 돼요. 여기 이제 옥수수 심어놨던 거, 옥수수가 미처 못 따먹은 것도 엄청 많아가지고 대만이 다닥다닥 붙어있네요. 요 자리가 내가 쪽파 심어서 먹을 자리 공간이랍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내 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쪽파 씨 종자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여기 옥수수 때 뽑고서는 옥수수 때 여기 풀 뽑고서는 요 자리에 쪽파를 심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나 잡초 속에 풀 뽑아준 곳 여기 내 홈입니다. 그늘만 찾아다니면서 잡초 뽑아줬습니다. 우리 고추밭 옆에 여기 그늘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기 자리 공간에 고추밭고랑도 풀도 하나도 없죠. 내가 힐링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옆에 쫙 잡초 속 뽑아주고 오늘은 힐링하는 날 하고 하늘도 맑고 와 엄청도 맑으네요. 하늘 구경하세요. 이제 해 있으면은 뜨거우면 일을 안 하게 안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2시간이라고 이제 노을 시간입니다. 범부채꽃 구경하세요. 요게 우리 집에 피어있는 범부채꽃이랍니다. 엄청도 예뻐요. 자세히 보면 예쁘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쁜 것 같습니다. 엄청도 예쁜 범부채꽃. 와, 요렇게나 예뻐요.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뻐가지고 말이 다안 나오네요. 착착착착. 이제 TV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낮 시간은 시원하게 지낼 겁니다. 온갖 새들이 막 합창으로 노래 부르네요. 아,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루 힐링하기입니다. 와, 하늘도 맑고 엄청도 맑아요. 세미야, 세미는 뭐하나? 세미가 이제 더워가지고 세미네 집 그늘에서 놀고 있었나 봅니다. 세미가 더워가지고 세미네 집 외를 속으로 쏙 들어가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된 우리 여자 강아지 세미랍니다. 세미야, 기다려요. 엄마가 이제 쭉 해서 세미 기다리세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세미가 그럽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쉴 겁니다. 힐링하기. 집콕하며 힐링하기입니다. 엄청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와, 날씨 좋은 거는 고추 잘 말리라고 날씨가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인증샷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서 루드베키아 꽃도 엄청 예쁘네요. 오늘의 영상 끝! 바오세미 농원에서 힐링하기입니다. 루드베키아 꽃이랑 다일리아 꽃이랑 예뻐요.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